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전 유튜브로만 보니까 유튜브에서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고 진짜 엄청나게 발전하고 성공했던 래퍼를 꼽자면 단연 사란이에요. 사란. 사란은 더 래퍼 이후에 한동안 좀 뭐라 그럴까, 유튜브에서만 봤을 때는 그닥 이렇게 인상적인 활동은 없었는데 계속 작업을 하고 허스를 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사라는 어떻게 보면 대기만성형 래퍼 같기도 하고 스스로의 어떤 엄청난 노력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래퍼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라의 어떤 그 인기가 올라가는, 유튜브 조회수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사람 인생은 모르고 진짜 뭐 무슨 일이든 허스를 하면은 다 되는구나,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2시간 전에 올라온 이 사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Get It All을 보면 뮤직비디오의 퀄리티가 정말 높아졌어요. 사란이 얼마나 핫한 래퍼이고 그리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만큼 뮤직비디오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프로듀싱은 스패치즈가 했거든요. 자, 작년의 사란과 이제의 사란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 특히 사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사란이 정말 엄청나게 변했고 빠른 속도로 지금 태국을 대표하는 랩스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저도 지금 비디오를 이걸 짤막짤막하게 봤기 때문에 이제 풀 버전을 좀 지금부터 시청할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란의 Get It All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엄청나요. 야, 뮤직비디오 퀄리티 봐. 이제는 완전 리얼 버스 시스로 나가네요. 리얼 버스. 후. 랏 오브 스택. 야, 이 비디오는 진짜 의미가 있다. 진짜 여러분들 약간 브랜뉴 사란을 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제는 그거 있죠. 딱 그 음악이나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지는 퍼포먼스나 보면 이제는 자신 있어. 나는 자신 있어.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나는 이런 거를 보여주고 이제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 비트 진짜 특이하다. 스패치즈가 좀 실험적인 비트를 갖고 온 것 같기도 그래요. 좋은데 이거? 사실 스패치즈가 좀 팝적인 비트도 만들기도 하고 힙합 비트도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 이거는 좀 스패치즈의 어떤 기존에 이제 제가 들었던 곡들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워낙 스패치즈는 좀 브라이트한 음악을 좀 많이 만들기도 한 것 같아서 이건 좀 특이한 것 같아. 야, 실험적이에요. 비트 전개 방식이 실험적이야. 왜 이런 거는 약간 무슨 뮤지컬 같기도 하고 왜 카니에 같은 그런 음악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 있죠.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 CPFM 스투 시작해 입었네. 저도 갖고 있어요 저거. 이거 미쳤는데? 아무 생각 없이 들었다가 망치로 한 대 맞은 느낌이야. 비트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 와, 호호호, 와, 비트 진짜 특이하다.
야, 이제 Mercedes GLE? 이야. 거물이 되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제가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오면서 이렇게 수많은 랩스타들을 봤잖아요. 제가 실제로 방콕에 가서 그들을 만난 적도 있고, 사라는 더 래퍼 때는 되게 좀 뭔가 소년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약간 팜 랩도 하고 뭔가 좀 앳돼 보이는 소년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 작업량을 미친 듯이 올리기 시작을 하더니 막 믹스테이프 같은 앨범 막 앨범 여러 개 막 내놓고 싱글 계속 내놓고 뭐 한 달에 막 뮤직비디오를 막 몇 개씩 올리고 막 미친 듯한 작업량을 보여주더니 결국은 이런 바이브 그리고 이런 퀄리티의 뮤직비디오까지 이제 뽑아내게 됐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높은 포지션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누구의 도움 없이 올라간다는 거는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뮤직비디오 듣고 이제 사라는 더 이상 옛날의 사라니 아니다, 명실상부한 지금 태국에서 가장 핫한 랩스타가 맞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사라니 어디까지 올라갈까? 한국에 있으면서도 유튜브로 보면서도 이런 게 느껴지는데 태국 현지에서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비트가 일단 사기였어요. 스페치즈도 마치 칼을 갈고 만든 비트 같아. 스페치즈가 이런 바이브도 뽑아낸다는 거는 정말 좀 충격적이었어. 자, 여러분들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리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